LA 카운티 남서쪽 끝자락에 팔로스버디스 언덕이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한인타운 3, 40분 거리인데 자연 친화적이고 언덕 절벽을 따라 둘레길과 볼거리도 많고 미국 사람들 표현으로 브레이스 테이킹 뷰가 몇십 분 드라이빙 거리로 길게 펼쳐지는 곳인데요. 이 멋진 오션뷰를 배경으로 유명 결혼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다 평도 좋고 가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건 식장 렌탈비가 아주 폭넓은 가격대에 걸쳐 있어 각자 형편에 맞출 수 있어요. 라벤타 인이라고 팔로스버디스 북서쪽에 이 지역 최초의 현대식 건물이고 100년도 넘은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인 팔로스버디스 프로젝트가 이 집에서 시작된 나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제는 인기 웨딩 베뉴이고요. 북쪽, 서쪽, 태평양 오션뷰는 물론 저 멀리 말리부, 산타모니카, 할리우드 사인까지 LA 지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강 뷰를 자랑합니다. LA 해안선을 뒷배경 삼아 여기서 결혼식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 및 하객들 댄스가 벌어지고 벽난로와 히팅 시설이 좋아 큰 룸이지만 따뜻하다고 하네요. 볼룸 옆에 위치한 코티야드는 주로 칵테일 파티를 위한 공간입니다. 술 한잔 하고 춤도 추고 가족들과 친구들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오붓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가든 룸스. 식사하는 다이닝 룸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1200 스퀘어 피트라 150명도 동시에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독채의 웨딩 베뉴는 결혼식과 디너, 파티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고 오붓하게,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오션 커티지라고 불리는 신부의 탈의 및 휴식 공간입니다. 이 탈의실의 오션 뷰가 제일 좋습니다. 방이 두 개라 연로하신 어르신 쉬실 수도 있는 소파룸이 있고요. 옆으로 작은 오솔길도 있고요. 여기는 안 알려주면 있는 줄도 모르는 비밀 공간입니다. 하이드웨이 스위트. 주 목적은 신랑 탈의실 및 커플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 베뉴도 리셉션 파티가 리콰이어드라서 인기 많은 토요일 오후 6시간 정도 빌리는 실 비용은 5만 8천불 정도입니다. 웨딩 베뉴나 리조트 웨딩 계약 시 가장 많은 비용은 다이닝, 식사 비용입니다. 풀코스 디너가 제공되기에 1인당 차지가 200불이 넘어가서 150명 기준으로도 식사비만 3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미국 결혼식은 파티로 이어져 밤까지 계속되며 술값과 팁을 포함하면 더 올라가고 즉, 식사 비용이 가장 지출이 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웨딩 장소와 날짜가 정해지면 천천히 벤더들 계약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웨딩 베뉴는 장소 제공과 디너 케이터링을 해줍니다. 꽃장식, 비디오, 사진, 파티 DJ, 웨딩 플래너를 고용하는 건 따로 해야 합니다. 경비가 따로 추가되는 거죠. 이런 많은 부분의 결정을 주로 신부가 하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몇박 며칠 여행을 가서 결혼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한인분들 보면. 하와이나 캔쿤 리조트에 머물며 결혼식을 휴가처럼 즐기는 거죠. 코트 웨딩이라고 해서 둘이 혼인신고하러 가서 법원 앞에서 초간단 웨딩을 하기도 합니다. 멀리 등대공원도 있고 바로 옆 예쁜 산책 코스를 가진 LA 보석 같은 해안공원입니다. 여기서 결혼식을 할수 있는데 사실 산책 나왔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곳 포인트 비센트는 팔로스버디스 남쪽의 퍼블릭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결혼식이 가성비, 감동, 접근성, 그리고 멋진 남가주의 바닷가와 충분한 웨딩 시간, 이 모두를 만족합니다. 특히 타주에서 온 하객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일단 이 포인트 비센트 파크가 보통의 동네 공원이 아니라
LA 유명 부촌의 남가주 최고 오션뷰와 수킬로미터의 자연 해안 둘레길을 자랑하는 멋진 공원입니다. 물론 리셉션, 즉 음식과 파티 비용은 별도이지만 결혼식장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요일 오후 6시간 렌탈이 제일 인기 있는데 총 비용이 3,900불이고 제법 큰 규모의 키친이 있는 실내 강당 사용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더 짧게 결혼식을 한다면 시간당 약 430불로 몇 시간만 빌릴 수도 있고요. 술도 허용됩니다. 아주 길게 결혼식 파티를 원한다면 최대 10시간, 웨딩과 리셉션을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혼식장 바로 앞으로 잔잔하게 파도가 부서지고 남가주의 따뜻한 날씨, 팜트리 숲, 무지 넓은 공원 주차장, 또 이 공원이 LA 유일한 웨일워치 고래 구경하는 장소로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망자 메모리가 아니고 그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한 날짜 또는 얼마나 오래 결혼했는가 그거를 셀러브레이트합니다. 포인트 비센트 등대 공원을 지나면 PB 남쪽 해안가에 또 하나의 핫스팟, 웨이페어러스 채플이 나옵니다. 송혜교와 이병헌의 드라마 올인의 결혼식으로 한인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곳이죠. 유리성당이라고도 불리고요. 작은 장소이지만 파킹낫이 많아 좋고 채플 구석구석 예쁘지 않은 곳이 없어 정말 평화롭습니다. 채플과 어우러진 오션뷰는 환상이고 조용한 날에 오시면 이 채플에 딸린 큰 숲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컬러의 허밍버드와 남가주 바닷가에만 자생한다는 여러 종류의 큰 나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70년 넘게 남가주 인기 결혼식장 중 하나이고요. 성당이지만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한 번은 여기 신부님과 관계자분들과 10분 넘게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곳에선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는 듯 영혼 정화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단 2시간만 원칙입니다. 즉 식만 치르고 리셉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채플이 작아 결혼식 입장 인원도 100명 미만. 물론 사계절 문을 활짝 열 수 있어 입구 밖에 하객들도 별 문제는 없을 테지만요. 최소 1년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결혼식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많이 하죠. 남가주 대표적인 리조트인데. 그러면 여기는 하객들을 아예 여기서 묵게, 한국에서 그렇지. 온 손님들을 여기서 묵게 하고 여기서 아하.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편하겠다. 포인트 비센트 공원 바로 근처에 남가주 최고의 리조트 중 하나인 터레니아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 하룻밤 머무는데 대략 1,000불 합니다. 결혼식 예산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분들이 자녀 결혼시키는 곳 중 하나이죠. 장소 대여만은 안 되고 식사 포함한 리셉션을 함께 해야 하는데 스타팅이 10만 불이고 실제로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고급스레 리셉션 파티 제대로 하고 특히 하객들 하루 이틀 숙박까지 잡아주면 이틀 결혼식 비용만 한국 돈으로 4억이 될 듯 합니다. 거듭 이 리조트는 최고급이고 넓은 면적의 해안가를 낀 꽤 큰 규모의 5성급 호텔 리조트로 이 자체가 하나의 큰 공원입니다. 워킹 트레일도 있고 이 안에 숨겨진 작은 비치도 있고요. 안에 멋진 식당이 3개 있는데 숙박 안 하셔도 이용 가능해서 주변 한인분들도 많이 들리십니다. 팔로스버디스 언덕과 태평양 오션뷰를 바라보는 LA 남쪽 웨딩 장소 네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라벤더 인, 웨이페러스 체프, 포인트 비센테 센터, 터레니아 리조트,
모두 캘리포니아답게 스페인풍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예쁜 곳들이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